아이오페를 연구하고 있는 브랜드 사이언스 랩의 신진섭입니다. 아이오페는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기 위하여 피부부터 소재, 바이오 기술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끊임없는 시도 끝에 레티놀 안정화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성공하였고, 아이오페는 1997년 레티놀 2500을 출시하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페 랩 연구원 고은비입니다. 더 고도화된 피부 연구를 위해서 2016년부터는 유전자 분석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피부 데이터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